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ASMR 느낌이 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정말로 제가 편하면 여러분들도 볼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어요. 일단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그리고 여기 지금 빼꼼 나와 있다시피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원래는 귀걸이 종류가 더 많았었는데 제가 워낙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꼭 잃어버릴 때 한쪽씩만 잃어버려서 본가에 좀 두고 온게 있어요. 예쁜 것들, 눈에 띄는 것들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데일리로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거 버렸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온전하게 한 쌍으로 잘 유지되어 있는 것들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초점이 잘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두워서 아마 잘못 맞출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격식 있는 차림에 어울릴 법한 그런 귀걸이인데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 무늬가 문양이 뭐 여러 군데 다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고 색깔도 검색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핸드메이드 귀걸이여서 액세서리 샵에서 샀는데 무슨 막 브랜드가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이긴 했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요거랑 다른 한 가지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요걸 골랐고 후회는 없습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아주 잘 하고 다니는 사실 링귀걸이는 워낙에 뭐 유행은 돌고 돈다고 이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한 13, 16그 사이에 한창
유행을 했었거든요. 머리는 단구머리 하고 앞머리 삐죽삐죽 처피뱅 같은 느낌? 그때도 항상 옆에 더듬이 머리 되게 많이 있고 똥머리 붙고 그런 게 유행하던 때에 얘도 같이 유행했었는데 했었는데 다시 유행이 되돌아와서 보니 촌스럽지 않고 기본 아이템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매우 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것만 하고 가면 힙합이라고 하는데 다음은 아마 십자가 귀걸이보다 더 자주 하고 다니는 귀걸이 같아요. 영롱하지 않나요? 근데 보는 것처럼 좀 크기도 크고 소재 자체도 속이 텅빈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걸고 다니며 오래 걸고 다니면 귀가 아프긴 해요. 좀 무거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귀걸이 뒤쪽에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이게 귀 뒤쪽에 닿는 걸 싫어해서 한몇년 동안 피어싱으로만 귀걸이를 했더니 귀 뚫은 구멍 자체가 좀 넓어져서 이런 다시 얇은 귀걸이를 하게 되면 더 뭐랄까 늘어지는 느낌? 아픈 느낌 있더라고요. 회사 동료분께서 하루는 보시더니 귀 무겁지 않냐고. 무거운 건 상관없어요. 예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니까. 그 다음은 사두고 나서 아직까지 단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는 보기만 해도 엄청 화려하죠. 제가 지금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재작년 때부터 이렇게 좀 치렁치렁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화려함의 극치다. 오히려 옷은 좀 심플하게 입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만 입고 이렇게 귀걸이 해주면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뭔가
주술사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이거를 참이라고 하던가 달려있는 게 말발굽, 행운의 네잎 클로버, 그리고 이거는 모양인데 이제 가운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위쪽은 또 약간 브로치 느낌으로 올해 여름에는 꼭 한번 착용해 보고 싶네요. 작년인가? 작년 겨울에 산것 딱한번 했었던 평소에 제가 정말 안 하고 다니는 스타일. 하트 귀걸이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죠. 저 보기와는 다르게 무게감 있고 퀄리티 있어서 얘가 오히려 화면빨이 안 받는구나. 예뻐서 샀는데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금색 주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거 나뭇잎 같은 경우는 완전한 금색이라기보다 지금 조명이 되게 따뜻한 빛이어서 그러는데 완전한 금색이라기보단 그래도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데, 얘는 딱 주변 가장자리가 보면은, 나 금색이야. 라고 해서, 붉은색, 특히 다홍색 느낌? 잘 어울리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상큼 발랄 톡톡 튀는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분한테 참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머리 딱 짧은 톡단발에 귀 옆머리 조금 넘기고 요거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귀여워. 사두고 안한 약간 왜 샀는지 모를 초록색 귀걸이입니다. 언뜻 보면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초록색 꽃잎이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가운데 큐빅이 조금 그리고 오히려 볼 때는 되게 예쁜데 귀에 하면 안 예쁜 그런 귀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한번 착용해보고 그나마도 밖에서 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초록색이 너무 예뻐서 이거에도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디 내치거나 구석질 두지 않고
함께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분은 지금 한 짝을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네. 자라에서 산 귀걸인데요. 가장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사실 요거를 제일 좋아한다기보다 이거랑 똑같은데 그 아래 여기 테슬 부분이 주황색 그라데이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샀다가 너무 예뻐서 한개더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웬일 처음 첫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한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야겠다 싶어서 바로 자라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품절이고, 제가 갔던 구매했던 매장 갔더니 거기도 품절인 거예요. 다시는 볼수 없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색만 다른 요 똑같은 디자인 귀걸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보다 주황색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아래만 다른 건데도. 그래서 얼마 전에 한쪽은 이렇게 노란색, 한쪽은 주황색으로 양쪽 다르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 아마 메고 나갔던 가방에 이 귀걸이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겠다. 혹시 요거 주황색 있으신 분들 혹은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팔아주실래요? 농담이고요. 저랑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한쪽 귀에는 하고 있는데 피어싱이에요. 은색 십자가 피어싱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양쪽은 다 보존하고 있으나 뒤에 볼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볼은 얼마든지 살수 있으니까. 시크하죠. 그리고 하나는 작은 링 귀걸이예요. 요게 지금 이거랑 같은 사이즈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지금 제 귀에 왜안 빠지지? 더 조그만 비교해보면 더 작죠? 더 조그만 거 귀걸이 귓볼에 두 개를 뚫어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한참 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퍼스널 컬러라는 게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여전히 유행하지만 한창 이렇게 막 센세이션 유행이었을 때 저는 제 피부가 약간 완전 까무잡잡하다 이런 건 아닌데 확실하게 노란빛이 돌거든요. 따뜻한 노란빛이 돈다고 생각해서 아 나는 웜톤이고 뭐 웜톤은 뭐 골드 주얼리가 잘 어울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만 맞춰가지고 막 구매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랄까 귀걸이가 안 예쁜 게 아닌데 귀걸이만 보이는 느낌이거나 진짜 그냥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게 있어서 몇 번, 몇년 동안 고민하고 더 자세히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그게 단순히 피부가 노랗다고 해서 웜톤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또뭐 골드 주얼리가 안 어울린다고 해서 웜톤이 아닌 것도 아닌 거인 거예요. 응? 결론은 안 어울리는 것만 피하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쨍한 은색, 은기구리 해보고 이렇게 원색 들어간 것도 해보고 아니면 이건 아직 외출은 못 해봤지만 나 골드야, 나 골드 주얼리야 이런 느낌. 보니까 오히려 더 저랑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저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외출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나갔을 때 가장 전체적으로도 마음에 들 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걸잘 고른 날에는 그 은근히 더 보였으면 좋겠고 이게 잘 어울린다는 걸 아니까 누군가 칭찬해줘도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전 그런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귀걸이 생각해요. 꾸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잘 어울리는 귀걸이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가면 그날 하루는 자신감도 생기고 예쁘니까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 빼먹어. 이거는 한번 주문했었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배송 중에 파손이 돼서 와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이제 슬슬 눈이 감겨 오시나요? 좋은 꿈 꾸고 잘 잤으면 좋겠어요. 안녕.